아담이 뱀으로 가장해서 이브, 여자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왔다. 그 결과로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겁니다. 왜 따먹었냐?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괜히 따먹은 거 아니에요. 아담과 이브는 확 속아버렸습니다. 뭐에 속았겠습니까? 사단은, 왜 사단이 됐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옳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그냥 인간이 죄를 졌는데 은혜로 용서해줘버리고 그게 뭐냐 이거죠. 사단의 생각에는 그게 결코 옳지 않은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죠. 왜 사단은 무엇이 옳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렇죠. 말 안 들으면 벌주고 그게 공이고 그래서 말 잘 듣는 들으면 그러면 상 주고 그렇게 돼야 옳지. 그거는 바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라 그럽니다. 의. 예. 그 의라는 말은 글자는 옳음입니다. 그렇죠? 옳음. 옳음. 그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즉 하나님의 의와 사단의 의는 서로 상반이 됩니다. 하나님의 의는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가 만든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자기가 대신해서 그 죄를 책임지고 그 사망이라는 벌을 대신 받고 그래서 인간은 구원해 주는 그것이 하나님께는 옳은 거야. 그 사단 생각에는 그건 틀렸다 이거야. 인간이 잘못했으면 어떻게? 인간이 직접 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사단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이론입니다. 이 세상의 법질서는 다 철저히 조건적이에요. 왜 그래요?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 지배하고 있죠. 하나님이 지배하면 그렇지 않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도 따로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하나님의 의, 결국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만약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루어졌다면 천국이 어디예요? 내 마음속이 그게 천국이에요. 아시겠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무조건적 사랑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내 마음은 뭐였습니까? 천국이 아니었어. 여러분, 천국 반대가 뭔지 아세요? 천국 반대. 천국 반대는
즉 천국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지배하는 곳. 그 천국 반대는 뭐겠습니까? 조건적 사랑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곧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속은 조건적 사랑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이 꽉 차 있는 내 마음에 꽉 차 있으면 내 속에 천국이 있는 거고, 내 속에 그 반대로 사단이 가르치는 조건적 사랑이 내 마음 속에 꽉 차 있다면 뭐예요? 여기도 천국 반대. 천국 반대가 어딘지 몰라요? 그게 지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조건적 사랑으로 꽉 차서 살면 항상 경쟁해야 되고 항상 뭐예요? 두려워해야 되고. 왜? 조건적 사랑을 가지고 살면 두렵습니다. 왜? 내가 혹시 잘못하면 벌받아. 그리고 회사에서도 뭐 실수하면 징계 처분 받지요. 항상 두렵고, 그 다음에 항상 걱정되고, 못나도 잘난 척 해야 되고, 그렇죠. 겸손하지 않아도 겸손한 척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조건적 사랑의 그 차원에서 살 때는 위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쟁해서 질까봐 걱정되고. 그리고 내가 지면, 그 이긴 사람들, 잘난 놈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잘난 놈들은 교만해지고, 이런, 내 마음속 그런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지옥이라고. 이런 지옥을 무슨 지옥이라고 부르게? 생지옥이라고. 살아있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속에 있는 지옥.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이라는 곳은 결국 예수님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사람의 마음 속을 일컬어 생지옥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생지옥을 이루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 드디어 예수님,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가면, 생명이 들어가면 그 지옥이 뭘로 변해요? 천국으로 변해.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가운데 있다는 말은 내 실제로 내 속에 있다는 말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천국이 내 속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모임,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하나님의 교회라 그래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그런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장소는 어디든지 상관없어.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모임, 회라는 말은 모임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교는 가르침이고, 그렇죠.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인 모임 그 자체를 교회라 그럽니다. 건물을 교회라고 안 불러요. 그래서 그 교회는 옛날에는, 그 바울 당시에는 다 가정집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형성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것이 형성된 것이 이제 그 교회가 바로 천국이야. 그래서 그런 천국인의 마음 속에 온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 가운데 천국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내 안에, 천국이 너희 안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제 이런 말이에요. 자. 그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 동산을 다스리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이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 아담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 아담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자, 무슨 동산이에요? 여기 동산 각종 나무라 했다. 무슨 동산? 에덴 동산이 상당히 컸던 모양이에요. 이 동산에 각종 나무들이 다 근데 참 맛있는 과일들을 열리게 하는 그런 과일 동산 그것을 다스리게 하소서.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여기 임의로 먹되라는 말 무슨 말이에요?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먹어라. 내한테 물어볼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너 임의대로 먹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요거를 좀 그래서 더 확실하게 번역한 대로 보면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 무슨 나무? 에 모든 나무입니다. Every tree.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네가 마음대로 먹어라. 여기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이거 중요해요. 이 창세기 2장 16절을 딱 보면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어떤 분? 내가 일일이 간섭하고 잔소리하지 않겠다. 그런 말이야. 나는 너희들에게 선택하는 자유를 주겠다는 그런 말.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신학적으로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동산이 상당히 큰데 기온이 살살 떨어지네요. 히터 두 개를 닦아가지고. 자, 그 희망 온도를 좀, 아까 너무 높더라고, 온도가. 희망 온도를 좀 줄이세요. 네. 자, 그래서, 아, 아까는 희망 온도가 24도인데, 26도까지 올라갔더라고. 예, 네, 그 노래가 너무 뜨거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껐어요. 너무 더워요. 참 이게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준비하니까.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뭐 오늘 아침은 이거 먹고 점심 때는 이거 먹고 하나님이 일일이 지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동산, 이 나무가 여러 종류의 나무가 이렇게 많은데 너희들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그래서 마음대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영어로 보면, 뭐라고? freely. 그렇습니다. 자유롭게. 이 말입니다. 자유롭게. 자유롭게 라는 말은 내가 일일이 간섭하지 않겠다. 그래서 자유롭게 먹어라. 그러니까, 모든 나무입니다. 그렇죠? 자, 이 모든 나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나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예외가? 예외 있다 없다? 예외 없다. 모든 나무.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선입견에 지배를 받으면서 성경을 읽어요. 벌써 이거 읽을 때부터 뭐예요? 선악과 나무는 예외다. 이렇게 생각하고 읽어요. 그건 예외 아닙니다. 시작은 예외 없이 시작했어요. 그렇죠? 모든 나무. 제가 하나님 같으면요. 선악과 빼놓고, 이거는 너희들 먹으면 안 돼.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일단은 뭐예요? 모든 나무를 네가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자유롭게 마음대로 먹어라. 그래서 있지만 있으나 그렇습니다. 자, 모든입니다. 모든 나무를 네가 선택할 수 있다. 그래 놓고 하나님이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과 나무는 안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선악과 나무를 따먹는 것도 네가 선택한다면 따먹을 수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나무는 따먹지 말라. 왜냐하면 따먹으면 네가 뭐예요? 네가 죽는다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걸 총정리를 해서 요약을 하면 내가 너한테 모든 나무를 자유롭게 먹으라고 했는데 네가 죽으려고 하거든? 그 나무를 선택해서 먹을 수 있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성경을 이렇게 보는 관점과 먹으라 하는 것만 먹고 먹지 말라는 건 뭐예요? 먹으면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벌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건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생명과 나무와 선악과 나무라는 말인데 여기 보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번역했습니다. 여기서는 그런데 옛날 개역 한글 성경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런데 최근 새로운 번역은 지식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저 지식의 나무라는 번역이 맞는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영어 성경을 이렇게 보면 the tree of 뭐예요? knowledge, 지식의 나무입니다. 이것만 먹으면 지식이 많아진다 이거지. 그러니까 요즘 지식의 나무는 뭐예요? 석사, 박사 하기 따면 뭐예요? 다 아는 것 같아.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누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된 기분에 빠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도 뭐를 모르는 게 없으면 마치 뭐요?
하나님처럼 된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전지전능성만 따지면 내가 모르는 게 없으면 하나님 되는 된 기분이지. 근데 진짜 하나님이 된 기분은 언제 내야 돼요? 내가 모르는 게 없으면 하나님 된 기분을 가진다는 그거는 치명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처럼 됐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 예? 그렇죠. 어떤 경우에서든지 누구든지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그게 하나님처럼 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도 하나님처럼 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감성적인 면에서도 무조건적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때 내가 하나님처럼 된 거지. 왜 그래요? 무조건적 사랑이 있어야 내가 생명을 줄 수 있으니까.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서의 우리 인간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절대로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안 먹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이거를 먹으면 지식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무조건적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뭐예요?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게 위험하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사단이 뭐라고 꼬시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를. 네가 이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게 지금 누가 느끼고 있는 기분이에요? 그게 바로 사단이 느끼고 있는 기분입니다. 사단은 천사들 중에 천사장으로서 자기도 하나님만큼 뭐예요? 알고 있는 그만큼 지식이 넘쳐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런데 이제 그런데 사단은 자기와 하나님과의 다른 점을 잘 모르겠는 거야. 왜? 지식면으로 따지면. 근데 어떤 면으로 따지면 완전히 달라요. 사랑 면에서 따지면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을 가지신 분이고 이 사단은 뭐예요? 그걸 잘 몰라. 그래서 이제 이 사단은 무조건적 사랑에 대하여 의문이, 의심이 생겨버렸단 말이야. 이래가지고 되겠냐? 하나님은 보니까, 일곱 번씩이나, 뭐요?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라. 사단의 생각에는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이 사단은 그 사랑을 베푸는 면에 있어서 하나님만큼 무조건적일 수가 없었다 이 말이야. 그러므로 그 사단은 생명을 줄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생명을 줄 수가 없으면 아무리 지식이 많아봐도 그것은 하나님처럼 될 수는 하나님의 경지에 이룰 수는 없는 거지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선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네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지식만 추구하지 하나님의 그 이성적인 부분, 그 지식만 추구하고 감성적인 부분, 그 무조건적 사랑의 감성적인 부분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뭐를 거부하는 거예요? 생명을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을 거부하면 그건 죽는 거예요. 그거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즉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떠나면 그 자체가 죽음, 사망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네가 나의 사랑을 떠난다면 죽는다. 그래서 떠나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서 지식의 나무보다는 무슨 나무를 항상 선택해라? 생명나무, 즉 무조건적 사랑의 나무를 선택해라. 그런데 이 사회는 사랑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 사회는 아직도 뭐예요? 지식이 우상이 되어 있다. 그래서 사랑 아무리 해봐야 학위 안 줍니다. 그렇죠? 공부하고 그래서 맨날 신경질 내면서 공부하고 맨날 짜증 내고 이러면서 공부해가지고 하면 다 박사학위 이런 것 주고 높은 자리에 올려주고 그래서 지식 만능주의 그 지식이 하나님이 돼버렸어. 그래서 지금 현대 사회는 그 사랑에는 관심이 없고 지식에만 관심을 가진 그런 죽음의 사회가 되어 있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먹는 날에는 그 지식의 나무를 먹는 날 네가 반드시 죽는다. 근데 이 얘기는 모든 나무 너희들이 따먹을 수 있는 모든 나무에는 나무는 그 예외 없이 모든 나무를 따먹을 수 있다. 그러나 뭐예요? 먹지 마라 지식의 나무. 이거를 좀 더 쉬운 얘기로 말씀드리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아주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녀석이 아버지 나 배낭여행을 좀 떠나겠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인생의 진로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잘 돌아댕겨보고 정말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좀 깨닫고 나서 내가 진로를 선택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좋은 생각이 아니요. 아주 좋은 생각이죠. 아버지, 돈만 번다고 좋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 그 옳은 생각이다. 너 역시 내 아들답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자 여기 5천만 원 준다. 아들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온 세계가 몇 개국이 있어요? 뭐 212개국인가 뭐 그런 것 같아요. 자, 네가 이 온 세상 온 나라 이 세상에 있는 212개국이나 되는 모든 나라를 너는
자유롭게 네 마음대로 너 선택대로 방문할 수 있다. 그 212개국에는 북한도 포함돼 안 돼? 돼요. 그래놓고 그런데 내 아들아, 네가 어느 나라를 방문할 것인가는 너의 선택이지만, 그런데 아빠 생각에는 북한만은 안 갔으면 좋겠다. 왜? 갔다가 죽을 수도 있다. 아시겠죠? 응? 그런 얘기예요. 그런. 그러니까 너는 내 시킨 대로만 따먹어야 된다. 이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가 자유로운 선택이 있는데 선악과 만은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 선악과도 네가 선택할 수 있는 나무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 하나님 멋지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면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로운 선택권을 주려면 그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니까 따먹은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내가 선택한 것만 먹어라. 너에게는 선택권이 없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 놓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 놨다는 것은 내가 너를 직접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지만 내가 너를 만들 때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보고 안 물어보고 창조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들었는데 이 피조물에게는 내하고 같이 살래? 살기 싫나? 그런 선택권을 줄 수도 뭐예요? 없었어. 그 선택권은 만들고 나서 줄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너를 만들었지만 너는 나를 떠나고 싶을 때는 뭐예요? 떠날 수도 있다는 선택권을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죠? 예. 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만든 거는 내 생각대로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가지고 내가 너를 만들어 가지고 영원히 내가 사랑을 주면서 영원히 같이 살고 싶었다. 그러나 너는 네가 선택한다면 나를 떠나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서 죽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반드시 죽는다는 말은. 왜? 나를 떠나면 너는 죽는다. 나를 떠나면 내가 너를 지켜버리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결국 뭐예요, 그거? 자살이지. 그렇죠? 내가 생명을 떠나는데 죽는 거지. 자, 바깥이 여러분 되게 춥다고 합시다. 난 이 방에 안 있을래. 난 나갈래. 뭐 나가서 얼어 죽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맨날 오다오다 춥다 하고 살. 그게 우리의 형편이다. 이 말이 지금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우리가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네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해서 여기서는 분명히 하나님은 인간에게 완벽한 100%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말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란 걸 나타낸 거예요, 여기서?
네, 무조건적 사랑. 네가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 흘리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은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벌써 인간을 창조하면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예, 결국은 하나님을 뭐예요? 떠날 수도 있다는 선택권을 하나님이 줬으니까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사망을 선택한 그 인간을 다시 어떻게 그 값을 치르고 사서 대속을 해서 자기 자녀로 만들 결심을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그 결심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은 내가 만든 인간을 내가 절대로 나는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을 다 십자가에서 이미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착해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이란 것은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박수! 네. 하나님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못 받아들이겠다면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것도 무조건적 사랑이시니까. 무조건적 사랑은 어쨌든 인간의 뭐요? 선택을 존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고 싶지만 구원하지 못하는 것을 공의라고 그런다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창세기 2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인간에게 전적인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는 무조건적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은 무조건하고 조건적이라고 이미 선입견을 딱 가지고 읽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의 자유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자, 이제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나타난 성경절이 뭐냐 하면 바로 창세기 2장 16절이다. 라고 여러분이 말씀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단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단은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자체를 옳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옳지 않다 아닐 불 하면 불이랍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불의하게 되었다. 왜? 하나님의 그 옳으심, 무조건적 사랑을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사단은 무엇을 저질렀다? 불의를 저질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모든 불의가 죄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 모든 불의가 죄다. 자,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결국은 인간이 죄를 범했다는 말은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을, 하나님이 조건적 사랑, 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란 것을 부인해 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간도 꼭 같이 사단과 같이 하나님의 의 무조건적 사랑을 부정했다. 그러므로서 인간이 죄를 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해버린 그 사건을 성경에서 찾아봐야 돼요. 아시겠죠?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1절에 탁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드디어 뱀이 등장합니다. 뱀은 사단입니다. 그렇죠? 사단을 상징하는 겁니다.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의 모든 어떤 짐승들보다도 뱀은 뭐라고요? 더욱 간교하더라. 이 말은 뭐냐면 사단은 어떻게? 아주 간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간교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똥차게 속일 줄 안다 이 말입니다. 아직.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뱀은 더욱 간교하더라라고 시작하는 거 보면 우리는 뭐를 지금 예상할 수 있습니까? 사단이 지금부터 인간을 간교하게 속이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자, 그 뱀이 사단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자, 여자에게 말합니다. 아마 남자보다는 여자가 잘 속는 모양입니다. 요즘 말로 잘 속는다는 말을 어떤 말로 합니까? 귀가 얇다. 여자가 귀가 얇죠. 그렇죠. 뉴 스타트를 하면서 하나님의 생명만 바라보라. 그래서, 박사님, 예, 생명만, 생명과 기본 여건 8가지만 있으면, 뭐, 어떤 병이든지 다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 놓고서 핸드폰이 올려. 야,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좋은 거래. 뭐, 그럼, 그래? 진짜야? 귀가 얇다. 잘 속아. 그래서 이 뱀이, 참 해피리면 누구를 택했어요? 여자를 택했습니다. 택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에 문제 있습니까? 네? 질문을 한번 잘 보세요. 질문에서 문제를 혹시 발견하시는지요? 네, 이 질문이야말로 100만 불짜리 간교한 질문입니다. 아주 이 질문은 진짜 이제 저는 남자로서 앞으로 뭐 여자를 속여 먹을 일은 없겠지만 그랬다간 또 큰일 나죠.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여자를 속일 때 이렇게 속이면 여자는 홀가닥 넘어가게 되나요? 근데 두경숙 씨가 이런 방법을 안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두경숙 씨는 이런 방법 안 써도 돼. 노래하는 거 보면 뿅뿅 하니까 그렇죠. 그랬어?
그랬대요. 그래서 자, 자 보세요. 첫째, 무슨 말로 시작해요? 참으로, 참으로. 이제 이걸 경상도 버전을 하면 참말이가 이런 겁니다. 그게 참말로? 그게 참말이냐? 그럼 그게 그 무슨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너 속은 거 아니야? 이 말입니다. 참으로 그게 그런 거라고? 너 속은 거 아니야? 이럴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말 했다는 말도 안 하고, 다만, 진짜로. 너 한번 생각해 봤냐? 뭐 이런 그 메시지가 들어있죠.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듣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그게 참말이냐? 그 말은 그 무슨 뜻이 숨어 있어요? 예? 자, 보세요. 참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뭐요? 말라 하시더냐? 여기 이제 끝내주는 것은, 자, 여기서 끝내준 게 참으로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뭐요?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말라고 한 건 뭐요? 선악과 너무 하나야. 근데 그 말라 하는 거를, 동산 뭐요? 모든 나무에 적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무슨 뜻이 돼요? 야, 그 너 하나님, 그 참 골치 아픈 하나님이네. 어? 뭐 이 수많은 이 모든 이렇게 맛있는 나무 이렇게 많은데 이거를 하나도 네 마음대로 먹지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더냐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말 속에는 너무 심하시다. 그렇죠? 너무 심하다. 그리고 무슨 그 개념을 이미 깔아놨어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카더냐. 아예 하나님은 일일이 간섭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뜻을 깔아놓고 있어요. 아시겠죠? 야, 이렇게 많은데 이 나무 중에 하나도 네 마음대로 먹을 나무가 없다며 그게 참말이냐?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부각시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금지하고 시킨 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철저히 조건적인 하나님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여자였으면 뭐라고 대답하면 됩니까? 예? 네? 자, 너희는 동산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탁 이랬을 때 여자는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끝나버립니까? 모든 나무를 먹으라 했다. 그것도 어떻게? 마음대로. 내 선택대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신 그런 하나님이시더라. 그러면 끝난 거예요. 문제 없어, 그러면. 차. 근데 이제 여자들은, 남자들은 그렇게 사단에게
직격탄을 날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넌, 그렇잖아요? 아니,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모든 나무를 자유로이 먹으라 그랬다. 넌 무슨 말 하는 거야? 너하고, 너 나를 속이려고 그러는 거냐? 너하고 대화하면 안 되겠다. 이래서 남자는 딱 직격탄을 날려버립니다. 아시겠죠? 딱 상대방의 그 질문 속에 있는 그 틀린 점을 딱 지적하고, 그건 아니야. 모든 나무를 자유롭게 먹으라고 그랬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전적으로 선택의 자유를 주는 하나님임을 탁 드러내면 상황 끝이죠. 근데 여자들은 직격탄을 잘 안 날려요. 왜 그래요? 여자들은, 남자들은 이 대화를 할 때 옳으냐 그러냐를 자꾸 따집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상대방이 틀린 것을 봐도 그거를 직접적으로 지적하지를 않고 일단 그거를 시인합니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여자들의 그 방법이야. 그렇죠? 그래서 남자들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다고? 무슨 말 하는 거야? 다 먹으라고 그랬다고. 이래서 직접적으로 그 틀린 점을 딱 지적하고 딱 격파시켜. 일격을 가해서. 그 여자들은 상대방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일단 그거를 받아주는 그 이상한 그게 있어요. 그러잖아요. 이제 상대방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상대방이 틀린 얘기를 해도 여자들은 어머 그게 그렇구나 예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망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이브가 모든 나무를 마음대로 먹으라 그랬다. 그러면 이제 사단은 더 이상 할 말이 뭐예요? 없을 텐데 이 여자들은 항상 상대방이 틀려도 옳으냐 틀리냐를 따지지 않고 여자들은 그것보다도 누가 옳고 그르고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대화를 재미있게 이어나가는 것이 더 재미있어. 더 중요. 그렇죠? 그래서 어머머 그렇구나 예. 근데 있잖아 나는 예 이러고 그러니까 뭐 너도 옳고 나도 옳자 이런 식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대화 방법이 사실은 좋긴 좋아요. 그런데 무슨 옳고 그름 논리를 따지고 이럴 때는 아니죠. 자 이제 여자의 반응을 봅시다. 여자의 반응을 보면. 그 뱀의 입장을 어디까지는 어떻게 세워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자가 뱀에게 말하기를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이 여자의 대답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예. 네. 뭐가 문제예요? 아, 먹을 수 있으나. 여기 뭐가 문제예요? 이 문제 맞아요, 저거. 그 문제점이 되는 게 어떤 점이 문제점이 돼요? 먹을 수 있으나. 아, 라는 말은 마음대로 먹으라는 말하고 달라요. 응? 먹을 수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뭐예요? 먹으라 하면 먹을 수도 있지만 마음대로 먹는다는 말을 빼버린 거야.
그러니까 마음대로 자유롭게 먹을 말 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 자유 선택권을 주셨다는 것을 뭐요? 강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문제고. 자, 그러니까 여기 또 하나 문제점이 있습니다. 먹을 수 있으나. 그래서 여기 영어 성경을 보면 먹을 수 있으나. 본래는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대로 freely 나한테 일일이 물어볼 필요 없다. 너희들 마음대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영어로는 we may eat 이렇게 돼서 may는 뭐냐면은 하나님 허락하시면 먹는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군대에서 여러분 식사 때 탁 식사 탁 떠놓고 차려. 예. 네. 그러면 이제 식사 시작. 그러면 어떡해요? 그거를 영어로는 you may eat 그래요. 그럼 잘 먹겠습니다. 먹기 시작하죠. 이제 허락 받았어. 그래서 그런 뜻입니다. 먹을 수 있다. 또 다른 문제 있어. 그보다 저 문제는 잘 보셨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자, 하나님은 동산 무슨 나무? 모든 나무를 캔데 여기 모든을 빼먹었어요, 여자가. 그러니까 동산 모든 나무를 자유롭게 먹는다는 것은 완벽한 선택의 자유를 의미하는데 여자는 이렇게 말한 모든을 빼고 또 자유롭게 먹는다, 마음대로 먹는다도 빼버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으로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결국 이 여자는 이 뱀에게 뭐라고 얘기한 꼴이 됐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100%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그래서 하나님은 조건적인 분이라고 자기가 말함으로 자기가 그러니까 이 순간에 이미 이 인간 여자는 불의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 100% 완벽한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해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단이 성공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이 죄를 범했다는 건 여기서 이미 하나님을 뭐예요?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해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 시점부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보았다? 조건적인 분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자기 말을 자기가 옳게 한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 놓고 이제 자 먹을 수 있으나 그래서 여기 동산 모든이 빠졌고 여기 모든 여기 자유롭게 마음대로가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그 선악과를 먹지도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만지지도 말라. 자, 이게 이제 압권이에요. 일단 이 여자는 하나님을 조건적인 분으로 지금 생각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나니까 말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먹지도 말고 먹지 말라는 말은 맞아. 그렇죠? 그런데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하나님 안 했어. 하나님이 할 리가 없지.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무슨 말, 무슨 뜻이에요? 만질 만큼, 만질 수 있을 만큼 어떻게 가까이 접근하지도 말라는 얘기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지, 먹지 말라, 그래서 너는 뭐요? 가까이도 가지 말고 아예 만질 생각도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을 그렇게 조건적으로 봐버리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거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죽는다. 그런데 이 여자는 뭐라 그래? 혹 그거 먹는다고 죽겠나?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 여자는 완전히 어떻게 예, 가 없는 하지 않는 말을 가하고 하신 말을 빼고 감하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왜곡시켜 버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성경 해석도 그런 식으로 하면 결국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변해버려. 혹 주라.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저거 따먹어도 뭐예요? 죽는 거 아닌 것 같아. 이런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 먹어도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뱀이 뭐라 그래요?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여기 번역은 좀 그렇습니다. 결코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절대로 죽는다. 이제 사단도 죽을 리가 없다. 여자도 뭐예요? 아, 안 죽겠지. 해서 사단 편으로 착 넘어가 버린 거예요. 무엇으로? 생각으로. 그래서 이미 마음속에 죄가 범해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이 돼 버렸어요. 먹어도 안 죽는.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나는 따먹은 지가 옛날이야. 나 봐, 안 죽었잖아. 그러자 완전히 속았다. 그러면 나도 따먹어 볼까?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 그래? 따먹어. 너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 말은 뭐예요? 너도 나처럼 되는 거야. 이래가지고 완전히 사단 편이 된 거야. 그래서 따먹었어요. 예. 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래서 그래서 그 나무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이제는 완전하게 어떻게 행동으로도 결국은 누구 편이 돼버렸어? 누구 말을 더 믿어? 사단의 말을 믿어버린 거야. 이제 이 남녀의 마음 속에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 그러므로
이 두 사람은 뭐예요? 영적으로 뭐가 됐어?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됐다. 이거를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자. 그래서 예,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이 몸에 부선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이제 여기서부터 이 시점으로부터 사람들이 쑥스럽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완전히 나체로서 어느 부위를 가리거나 말거나 그런 것이 하나도 필요가 없었어. 그렇다고 해서 뭐 쑥스럽거나 뭐 부끄럽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어. 쑥스럽다, 부끄럽다는 어떤 경우에 나타납니까? 조건적일 때 나타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5살짜리 사내 아이가 누구 앞에서는 고추를 덜렁거리고 내놔도 돼요. 엄마 앞에서는. 네. 엄마는 나를 쑥스럽게 하는 분이 아니야. 그래서 반츠 벗기고 엄마가 다 씻겨줘도 괜찮아. 왜? 엄마는 어쨌든 나를 사랑하니까. 근데 이거를 보고 흉을 보고 뭐 이렇게 생겼냐 저렇게 생겼냐 이래서 하면 곤란하잖아. 그렇죠? 그게 이제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볼 때 이제 그러니까 여기는 좀 별로 아름답지 않은 것 같아. 털도 나 있고. 그러니까 야 이거는 좀 머쓱하다. 이거 가리자. 이제 이런 스트레스의 시작이야. 이때까지는 전혀 완벽한 무조건적 사랑 속에서 살고 있을 때는 거치는 게 전혀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뭐가 좋고 뭐가 뭐예요? 나쁘다 이런 게 이제 생기는 거예요. 조건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위는 가리는 게 좋아. 안 가리는 놈들은 좀 무식한 놈들. 이제 이런 차별적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하고 끝납시다.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어쨌다고요? 숨었어. 숨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무섭다는 말이에요. 이때까지는 하나님이 무서워 본 적이 뭐예요? 하나도 없어. 왜?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만 나면 뭐예요? 아, 하나님 오신다. 하고 천진난만하게 하나님 오셔보세요. 이제 응? 했을 텐데. 그랬던 이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온다. 숨자. 왜? 먹지 말란 거 먹었거든. 그렇죠? 먹지 말란 거 먹었으니 하나님이 뭐 하러 오는 거예요? 뭐 하러 온다고 생각해? 너희들 왜 먹지 말란 걸 먹었어? 혼나고 싶어? 혼내주려고 오는 걸로 생각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진짜 혼내주러 왔을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 얘들이 자기의 무조건적 사랑을 어떻게 잃어버렸어. 그걸 부정해버렸어. 그리고 자기를 뭐요? 조건적으로 보고 이제 지금부터는 관계가 어떻게 돼? 조심스럽게 됐어.
뭐 거기 이제 격이 생기고 혹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착하게 봐주실려나 이제 이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게 됐어. 예. 하나님 얼마나 슬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단 하나.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제 뭐 숨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지옥의 시작이야. 생지옥의 시작이야. 아시겠죠? 예. 자. 이제 하나님의 목적은 그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다시 뭐를 이루어주는 겁니까? 천국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을 이 속에 회복시키는 거죠. 자,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얘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어디에 숨었는지, 왜 숨었는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죠? 그럼 하나님, 이것들이 숨어, 따먹지 말란 거 먹더니 또 숨어, 너무 새끼들 가서 내가 혼을 내어줘, 이런 마음으로 오실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다시 무조건적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이라는 그 진실을 그들에게 다시 알려야 돼.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야 돼. 그 생지옥으로부터. 아시겠죠?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참, 여러분. 어떤 때 보면 하나님이 꼭 바보 같아. 그렇죠? 어디 숨은지 알아 몰라요. 알아도 하나님은 꼭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합니다. 제가 하나님이면 어떻게 할게? 어디 어느 나무 뒤에 어디 숨은지 다 알아요. 그래서 저는 저 둘러서 새끼들아, 그러면 와, 왜 먹었어? 이제 이렇게 할 때. 하나님 그거 다 알면서도 또 하나님이 오실 때 그들이 숨는다는 것 자체도 죄야.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모른 척해.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때 이 한국에 북한에서 간첩을 많이 보냈어요. 뭐 요즘도 많겠지만은. 그때 이제 이 간첩 잡자고 아주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수하여 광명 찾자. 우리 그게 우리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수하면 얼마나 좋냐.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숨은데 하나님이 찾아가서 왜 숨었어? 이러지 않고 그렇게 정죄하시지 않고 다 어디 숨은 거 다 알지만은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아주 다정한 소리로 부릅니다. 자수하라 이거지. 제가 옛날에 뉴스타트를 막 시작했을 때예요. 그때 이제 초콜릿, 우리 그 딸 둘이에다가 이제 막내 아들이 있는데 특히 막내 아들이 초콜릿에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초콜릿 먹으면 배탈이 잘 나요. 그래서 초콜릿을 절대 못 먹게 했어. 그래서 한 놈만 못 먹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초콜릿 금지, 이렇게 되었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이 우리 아들만 한 나이, 한,
한 3살, 4살. 근데 아, 초콜릿을 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얼마나 그게 먹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그 새놈이 딸 둘이 하고 이제 막내 아들하고 쫙 달려가서 구걸을 한 거야. 그랬더니 얘는 이 세 사람한테 다 줄 수는 없고, 제일 어리고 같은 남자니까 그래서 이제 그 누나들한테는 거절하고 이제 우리 맨 막내 아들한테 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누나 둘이가 또 막내 동생한테서 또 구걸을 한 거야. 그 이 자식이 막 급해가지고. 그래서 먹으니까 누나 둘이가 이제 열받잖아. 그렇죠? 뭐라 그랬게? 아빠한테 이런다. 탁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빠한테 왔어요. 아빠. 우리 막내 동생, 막내 아들 이름이 데이빗이야. 그 녀석이 지금 뭐 이제 50이 다 될까. 그렇죠. 데이빗이야. 근데 이 녀석이 이제 누나가 이제 아빠한테 너무 초콜릿 먹었다고 잃는다고. 그러니까 이 녀석이 도망가가지고 우리 이제 침실 그 목욕탕에 숨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누나 둘이가 아빠 데이빗이 초콜릿 먹었다 이거야. 그래놓고 뭐라 그러게? 우리는 안 먹었대. 예. 네. 하나, 이 아빠에게는 누가 더 고약해? 네, 딸들이 더 고약해요. 어? 자기들도 먹은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먹은 데다가 또, 또 고자질까지 하고, 데이빗을 또 동생을 협박하고, 훨씬 더 죄가 많지, 누나들이. 그런데 이 사회에서는, 초콜릿을 안 먹었다면 죄 지은 게 뭐예요? 아니다. 이렇게 돼 있는 그게 바로 위선적 신앙의 실태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딸이 더 믿지만, 우리 아들, 막내 아들, 아, 지금 숨어가지고 유전자가 다 꺼져. 그거를 구원하러 가야 돼.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덴의 동산에도 이 아담과 이브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무서워져 버렸으니까 자꾸 하나님 생각하면 유전자가 자꾸 꺼진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침실 쪽으로 가면서 데이빗 어딨냐? 그래서 침실 그 욕실 문을 탁 열고 보니까 아, 이 자식이 이러고 숨어 있는 거야. 거기 이제 유리문이 있는데 그 반투명이라. 그래서 제가 이제 천연덕스럽게 아 같이 공박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얘가 어디 가서 안 보이네. 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디냐 얘가. 야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문이 싹 열려. 여기서 뭐 하냐? 했더니, 피곤할 때마다 가끔 와서 쉰대. 그게 무서워서 초콜릿 먹었다는 말을 못 해. 그래서 또 거짓말, 죄에다가 죄를 더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 그러면 야구 못 하겠네? 그러니까 야구는 할 거야. 그러고 탁 나오는 거야. 근데 나오는데 보니까 이러고 나와. 아, 초콜릿 먹고 배탈 난 거야. 그래서 옛날 성깔 같았으면 초콜릿 먹었구나, 너도! 다 이랬을 건데, 배탈이 왜 났지? 배 아파? 배 아파.
왜 배탈이 났을까? 몰라.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배탈이 이제 나면 그 숟가루가 참 잘 들어요. 이제 시커먼 거 숟가루 있잖아. 그 물 타가지고 이제 부엌에 가서 물에 타가지고 이제 주고 마셔봐. 이제 마시고 놓아봐. 그래서 이제 탁 배를 만져줬죠. 배를 만지면서 이제 노래를 불렀어. 예수 사랑하시면 Jesus I know Yes I do. 그러면서 참 이 자식이 이제 감동한 거야. 자기는 아빠가 다 알고 자기를 찾아내가지고 혼내줄 줄로 생각했는데, 아니야, 그랬어. 그래서 배를 만져줘. 그러니까 감동해서 안 했어요. 아빠가 할 텐데, 누나들이 잃는다고 그랬는데, 아빠는 쪼그란 얘기는 하나도 안 해. 그 자식이. 어더니, 그 아빠의 사랑에, 뭐예요? 감동하니까, 엔돌핀 유전자 켜졌게, 안 켜졌게? 켜져. 엔돌핀이 싹 생산되면, 기분이 기뻐지면서, 통증이 점점 없어져요. 그게 엔돌핀이, 그 진통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빠, 이제 안 아파. 아, 다 됐고, 잘 됐어. 어? 그랬더니, 아, 그, 왜 배가 아팠을까? 그랬더니, 아빠, 초콜릿 먹었죠. 그게 회개. 배 아픈 데서 구원을 해주니까 뭐예요? 회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회개케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참, 초콜릿 먹었다고 그래! 참, 회개를 강요하시는 하나님은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게 아니야. 일단 고통부터 병부터 낫게 해주고 그러면 이제 이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나 너희들 보고 싶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성경을 절대로 잘못 읽으면 안 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새끼들 왜 이렇게 숨고 안 나타나? 이런 식으로 읽어버리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읽어요. 읽으면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나왔습니다. 그 사랑의 음성에 감동했겠죠?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보시기에 참말 같죠? 아담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가를 자꾸 감추려고 그래요, 지금. 아시겠죠? 아담하고 이브가 잘못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그리고 조건적으로 받고, 그 다음에 묵지 말라, 따먹지 말란 걸 뭐예요? 따먹었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해.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따먹지 말은 걸 따먹었다. 나는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봤다. 이거를 은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근데 뭘 모르고 보면 입말이 참말 같아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곁에서 뭐라 그랬을 것 같아? 이 자식아, 네가 먹지 말란 거 먹었잖아. 왜 그 말을 안 하고 쓸데없이 벗었으므로 뭐, 어? 숨었다고 그러냐?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숨었대. 예. 네.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렇게 나갑니다. 아담아, 누가 너의 벗었다고 너한테 얘기했느냐? 차. 예? 네? 아무도 네가 벗었다고 흉본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 아, 네가 이러는 걸 보니까 혹시 뭐예요?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며 한 그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니냐. 참 멋지잖아요. 그렇죠? 먹었잖아. 그러지 않아요. 예? 먹은 너냐. 자수하여 광명자차. 이렇게 나가시나. 그런데 이 아담과 이브가 끝까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않고 결국은 남자는 누구 핑계대? 여자가 좋아서 먹었다 하고, 여자는 뭐요? 사단이 나를 속여서 그랬다 그러고, 자기들이 하나님 말을 어겼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자꾸 책임을 전가하시겠죠. 그래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장, 2장, 3장, 특히 이 3장은 거의 성경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놀라움. 그래서 이것을 깊이 제가 오늘 비교적 좀 빨리 했지만 창세기 3장을 이렇게 연구하면 성경 전체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어떻게 그 인간이 죄를 짓게 됐으며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제가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는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만 알아도 아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어도 형벌을 주시는 것보다는 뭐예요? 결국 구원하러 오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런 좋으신 하나님 기도하고 끝났습니다. 하나님 참 이 시간에 정말 그 이 지구상에 창조하신 첫 남녀가 어떻게 죄를 범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고 하나님이 조건적이라고 사단이 속이는 대로 오해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잘못된 그 조건적인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는 사단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오해하는 그런 심각한 결과를 낳게 되고 우리의 속에는 천국이 없어지고 정말 생지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반드시 오셔가지고 정말 십자가에서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를 꾀안고 책임지시고
우리를 그 당신이 흘리신 피로 사셨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정말 이러한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이 창세기 3장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에 이제 하나님의 그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아직도 이 지구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속에 있는 속에 들어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무조건적 사랑을 안고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온 천국을 누리고 있는 동안 우리의 유전자들을 켜주셔서 우리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